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분석. 문제는 A, B, C 세 가지 빈칸의 문맥에 맞는 낱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올바른 단어를 고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체 글의 주제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뇌의 역할과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드는 도전입니다. 글의 요약. 뇌는 새로운 것을 빨리 배우지만 이미 배운 것을 쉽게 잊지 못함. 기차의 예시 기자는 레일을 따라 움직이며 새로운 방향으로 가려면 새로운 레일이 필요함.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도 이와 유사함.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드는 데는 노력과 헌신이 필요함. 세부에서 레인의 서세리. 기자가 새로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레일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레일로는 다른 방향으로 갈수 없기 때문에 내 서세리가 맞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시멀러. 두려움을 극복하는 도전과 기자가 새로운 레일을 따라가는 도전은 유사합니다. 두 경우 모두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며 기존의 상태를 바꾸는 어려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몰로가 맞습니다. 시크리에이팅.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의 두려움 반응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반응을 학습하고 강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팅이 맞습니다. 전체 글의 맥락. 이 글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뇌의 작용을 기차의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새로운 레일을 따라가야 하듯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노력과 헌신으로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